폼권을 시원하게 쏴줄 겁니다. 쉐차의 인생을 담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밑돌쇠 인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본업이 따로 있는 35살 보통 아재입니다.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시간을 내어 차량 관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작업한 차량은 미국 자동차 근본 중의 근본, 집 랭글러를 작업했습니다. 이 차량은 아웃도어 차량에 걸맞게 실내에 흙먼지가 융단처럼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고, 차량 곳곳에 개털이 심각하게 낑겨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차를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사용을 했냐? 조작 아니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차주님의 인생을 살아본 적 없으니 정확한 자초지종을 알 수 없고, 더러운 차량이 깨끗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제공되는 것이니 용기를 내어 차량을 의뢰해주신 차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말미에 차주님 반응이 있으니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라기. 일단 차량에 있는 모든 싸레기를 신속하게 걷어냅니다. 차의 개털을 제거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고, 개털 작업을 실내에서 하면 차고 안에서 날아다니면서 다시 내려앉아버리는 꼬롬한 상황을 감면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날씨도 좋고 해서 차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제가 지칠 대로 지친 세차 막바지에 매트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또 살짝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트를 먼저 상큼하게 작업했습니다. 매트의 경우에는 신발에 묻은 기름때가 오랜 시간 축적되기 때문에 실내 사용이 가능한 디그리즈를 살짝 뿌리고 줄 브러쉬를 돌려서 때를 분해하고 헹궈주는 식의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이런 매트를 작업할 때는 처음에 고압수로 물칠을 할 때 최대한 많은 때를 조져준 다음에 작업을 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적시나 존시나 영상을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 저때때그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 간단한 것이지만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파이팅 넘치게 제작하는데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렁크 쪽이 바로 반려견이 머무는 장소인데 털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많이 낑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브러쉬로 털을 긁고 컴프레서 건으로 털을 날려주고 컴프레서 탱크 공기가 다 떨어지면 청소기로 흡입해주는 방식의 작업을 반복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브러쉬로 감자탕 다 먹고 비벼먹는 볶음밥 면기로 싹싹 긋어서 청소기로 빨아주면 NO! NO! 개털 가득했던 카펫이 상큼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 넷플릭스니 디즈니니 정말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한국 사람들은 못 보게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Surfshark VPN은 여러분들의 인터넷 접속 주소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접속 주소를 전라도에서 콜로라도로 바꿔주면 미국 넷플릭스에 접속해서 한국 넷플릭스에 없는 영화나 드라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더 강력한 보안을 원하는 분들은 Surfshark Aler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알림을 받는 기능인데 비밀번호가 유출된 횟수를 확인하여 사용 중인 비밀번호가 안전한지 알 수 있습니다. Surfshark의 좋은 점이 한 계정으로 여러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온 가족이 함께 VPN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가입 시 밑돌쇠 구독자 특별 코드 디테일 위즈드를 입력하시면 24개월 구독 시 3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드립니다. 한 달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거나 여러분 용도에 맞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니까 한번 써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는 점 잊지 말라기.
원래 진정한 남자, 남자의 세차는 이런 식으로 화끈하게 딱 폼건을 시원하게 쏴줍니다. 사실 랭글러는 이런 식으로 차량 바닥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건을 쏘고 브러쉬질하고 물로 헹궈주면 깔끔하게 바닥 세차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있는 이유는 랭글러가 아웃도어용 레저용으로 만들어진 차이고, 아웃도어 활동 중에 물에 빠지고 뚜껑을 열고 다니다가 비가 왔을 때 빗물을 빼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작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인류의 발전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침략을 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침략을 막기 위해 기술이 개발되고, 그런 전쟁으로 개발된 최첨단 기술들의 파편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차의 시초 또한 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집사의 전신 Willys Overland가 2차 세계대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집차를 생산했고, 그 기술 또한 상당히 발전되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재고 처리를 해야 되고 기술을 써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집차를 살짝 디버프해서 몰캉몰캉하게 만들어서 대중들의 입맛과 감성에 맞게 만들어서 일반 대중에게 한번 팔아보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B 모델,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 MB가 아니고 전쟁에 사용된 이 MB2 모델을 Civilian Jeep, CJ 모델로 개량해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팔렸느냐? 아닙니다. 대중들은 아무리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승차감이 개미 오줌만큼은 있어야 타고 다니지 않겠냐고 외면했고, 이에 윌리사는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카이저라는 건설업자 양반이 Willys Overland를 인수했는데, 벽돌 올리던 양반이 엔진에 기름칠하는 일을 알 리 없으니 물주로서 총알 만들어주고 차는 Willys Overland가 계속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합작한 작품이 CJ5인데 이 모델은 군용으로 사용될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대중들이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첫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바로 짐을 실릴 작업차로도 사용되고 아웃도어도 즐길 수 있는 지금의 유틸리티 아웃도어 차량의 컨셉을 정립한 근본 중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대중들은 기존에 없었던 새끈빠끈 쌈박한 차에 매료되었고 상당한 성공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헨리 카이저는 상당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는 별로 큰 재미를 못 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헨리 카이저는 집사를 따로 떼어서 AMC사에 팝니다. AMC사나 첫 출시 모델이 CJ7입니다. CJ7은 엔진 잘 만들기로 업계에서 소문이 난 AMC산 V8 엔진을 박았고 승차감이 엄청나게 개선되었고 또 4륜 구동 기능도 탑재하면서 역대 최고 판매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탄력을 받아서 1976년도에 CJ7 한 가지 모델에 트림 레벨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한 모델의 성공에 빨대를 꽂고 단물을 오지게 빨아먹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생긴 게 바로 Renegade, Golden Hawk, Jamboree 등등 모델은 같은데 기능이나 디자인은 약간 다르게 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게 다양한 트림 레벨의 차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CJ7의 성공에도 AMC 또한 재정적 재미를 못 봅니다. 그래서 집사를 크라이슬러사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크라이슬러사 산하에서 나온 모델이 바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랭글러 시리즈입니다. 집사의 영원한 숙제가 성능에 맞는 승차감인데 랭글러 시리즈는 이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이런저런 진화를 거듭하다 2003년에 집 랭글러 루비콘 모델을 출시합니다. 차체가 길지만 엽기적인 밸런스로 거의 90도에 가까운 바위를 차로 기어 올라가는 아웃도어 장난감의 최정점에 이름을 올립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제 미국 지인분 한 분이 이 랭글러 루비콘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웃도어의 성지 유타 모압에서 거의 90도 경사의 바위를 차로 올라다니는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와, 이 바로 천주국이구나 하면서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엄청난 브랜드적 가치를 가지며 미국의 상징이 된 지프, 그리고 그 지프를 소유하고 있던 크라이슬러도 2008년 경제 위기를 비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피아싸가 지분의 상당량을 사게 되었고, 지금까지 줄곧 아웃도어 성능 쪽에 더 많은 스탯을 찍던 지프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차를 팔기 위해서, 즉 아웃도어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뽀대용으로 몰고 다니는 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승차감 쪽에 스탯을 더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명성과 특유의 내 마음대로 개조해서 탈 수 있다는 장점으로 램 추락과 함께 휘청거리는 크라이슬러의 멸안되는 유일한 희망으로 아직까지 미국에서 사랑받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Jeep Wrangler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죽 시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디테일링 브러쉬에 가죽 클리너를 분사하고 야무지게 문대줍니다. 그런 다음 마이크로파이버 타월로 닦아주면 NO! 작업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의 차이가 뚜렷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작업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작업하는 중에도 개털이 여기저기 휘날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만 오랜 시간 작업으로 이제 막 뽑은 차처럼 깔끔하고 멋져졌습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깔끔하고 상쾌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작업의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Yeah. It took a while. Yeah. How was all the dog hair? It was pretty rough. Yeah, but I took it out, so it's okay. Oh my gosh. It's actually clean. It actually is clean. I feel comfortable sitting in it for the first time. It probably it would be better. Like when you drive, when you turn the AC, you know, dog hair like flying around. Yeah. Oh, it's not going to be like that at least. Yeah. So it looks pretty good. Even the parts under the chairs are just like, it looks like a brand new car. Yeah, but also I rinsed the car actually. I didn't do anything crazy, but I did like foam, foam cleaning and then just washing it off. Yeah. Thank you so much. Yeah. All right, perfect. Thank you. Yeah, no problem.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저때때그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